아주 개운하고 시원한 마지막 회였습니다. 몽우가 결국 희수로 이인과 평생을 함께하게 되었네요. 정말 동화 같은 아름다운 결말이라서 여기서 뭐가 더 완벽할 수 있을까 싶긴 합니다. 주상아랑 작은 년이 러브라인은 그려질 것 같다가 잊혀져 가고 있었는데 마지막 회에 그래도 회수는 하네요. 본격적으로 둘이 연애를 하는 그런 건 없었지만 나올 때마다 은근 임팩트가 있지 않았나요? 둘이 케미가 좋아서 짧은데 나올 때마다 은은하게 웃기더라고요. 추다라는 결국 복수에 성공하긴 했는데 그냥 인간 자체가 좀 그릇이 작은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앞뒤 안 가리고 몽우가 안 막았으면 이인 죽였을 인간이라 더 그렇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자기 살려준 왕에게 은혜를 배반하는 거라는 주상아의 말에 추다라가 유연보를 죽이려는 가지만 그래도 안 죽일 줄을 알았어요. 왜냐면 유연보에게는 저런 삶을 사는 게 오히려 죽음보다 지옥일 거란 걸 유연보를 보고 깨달을 거라 생각했는데 죽이긴 죽이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실망스럽게 죽이더라고요. 뒤에 사람을 죽인 자를 죽였으니 괜찮다는 뉘앙스로 말을 하는데 그 말은 유연보가 죄 없는 자를 폭행하는 걸 지켜만 보고 있었고 결국 사람이 죽은 걸 기회 삼아 유연보에게 복수를 했던 거잖아요. 이게 보는데 너무 찝찝했습니다. 사람을 죽인 시점에서 최악에서 더 최악으로 유연보의 삶은 수직 낙하할 텐데 너무 편하게 보내주는 것 같아서 말이에요. 추다라라는 캐릭터의 일관성을 보여줬다고도 생각되는데 이 장면은 어떻게 생각해도 영 찝찝했습니다. 근데 첫 화에 나왔던 매국노까지 이렇게 마지막 회에서 죽이는 걸로 처리할 건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면 사실 저 인간이 그 인간이란 걸 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깜짝 놀랐습니다. 걔가 얘야 하고 말이죠. 분영도 결국 예친왕의 죽음으로 고국으로 돌아와 다시 장녀공주와 삶을 뒤바꾸면서 양부모의 품으로 돌아왔고 정말 작가님이 다른 건 몰라도 디스스 파나는 끝내주게 해주셔서 불만족할 틈이 없었습니다. 이 정도로 자잘한 부분들 다 신경쓰고 마무리해주는 작가님이 흔치 않은데 감탄이 다 나오더라고요. 몽우가 중전이 된 모습을 보지 못한 건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꽉꽉 닫힌 해피엔딩이라 오늘 정말 좋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니까 뭔가 아쉽기도 하고 그래도 여운 하나는 끝내주네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부터 눈물의 여왕 리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조정석 배우, 신세경 배우도 신작으로 얼른 돌아오면 좋겠어요. 모두 주말 밤 잘 보내세요.